네, 안녕하세요. 이남국입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네, 어느 정도 다 됐고요. 이쪽으로 엣지 좀 이렇게 흘러가고 이쪽으로 이제 뽑아내면 될것 같은데요. 요 부분이 지금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를 리디렉팅을 좀 다시 해보죠. 이 엣지는 여기하고 여기가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벌텍스가 붙어버리면 이렇게 돼서 다 행복한 사각형이 될것 같네요. 자, 메시에 멀지 벌텍스 툴도 있고요. 여기 타겟 웰드 툴도 있습니다. 타겟 웰드 툴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두 개를 왼쪽 마우스로 쭉 이어주셔서 놓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의 엣지를 구성하게 되죠. 자, 그러면 네, 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또 진행을 해보죠. 여기도 이렇게 붙여보면 되는데, 지금 해볼까요? 그냥? 네, 바로 붙여버릴까요? 이렇게 해서, 네, 이 부분을 바로 붙여서 진행을 하시, 아이고,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자, 프론트 뷰에서 좀 정리를 해보죠. 저기 한쪽 진짜 한참 좀 많이 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각을 봤을 때는요, 약간 이쪽이 좀 길긴 한데요. 조금만 이쪽 좀 이동을 해볼까요? 네, 벌텍스를 이용을 해서 요 부분만 여기까지 잡아서, 네, 뒤에도 잘 잡혔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것만 저렇게 좀 이동을 해서 좀 자연스럽게 좀 엣지의 비율을 좀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예. 예쁜 선을 유지하면 될것 같고요. 네, 3번 모드 놓으면, 깔끔하게, 예, 됐습니다. 엣지 플로우가. 자, 이제 형태를 좀, 만들어 보죠. 엣지 플로우는 어느 정도 정리했으니까요. 예, 자, 메쉬 툴에서요. 인서트 해서, 몇 개만 좀 추가를 하죠. 하나, 둘, 네. 그다음에 엑스레이 모드 놓고, 네. 이 부분은 뭐 너무 또 완벽하게 깔끔하게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만 좀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엣지는 추후에 또 추가를 해드릴 것 같고요. 사이드 뷰에서 좀 보죠. 네, 사이드 뷰에서도 스케일 툴로 좀 만져보죠. 네, 이렇게 해서, 배 쪽은 약간 좀 이렇게 돌출이 돼야겠죠? 이쪽도, 좀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될것 같고요. 이 부분도요, 너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빼내고요.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죠. 여전히 엑스레이 모드 좀 넣고요.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등짝도 너무 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네, 또 너무 나와 있어도 안 되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형태를 계속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조금 더 올라와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이 부분 좀 엣지를요, 잡아서 엣지를 전부가 선택이 되겠죠. 엣지를 잡아서 자연스럽게 좀 익스트루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거. 네. 다시. 다시. 익스트루드 엣지 툴로 익스트루드 하죠. 네, 이번에는 로컬 모드에서 좀 진행을 해보죠. 잘 골라야 될 텐데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네, 또한번 정도 더 해야 되겠죠. 네, G 눌러서 두 번째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요, 그냥 한번더 이렇게 그냥 익스트루드 해야겠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두 개의 익스트루드만 좀 해놓고요. 엣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자, 프론트 뷰에서 아마도 지금 여기 엣지가, 예, 그렇죠. 저 예상대로 이렇게 겹쳐버렸습니다. 예, 익스트루드를 하다가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네, 요거는 여전히 엑셀루프트 트랜스폼에서 제로 놓고, 예, 한 가운데로 몰죠. 그러면 네, 한번 모두 놓으시면 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볼륨을 좀 만들었고요. 이 부분은 추가로 또 엣지를 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이 머리가 이제 얼굴 여기 그 들어오는 관계로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엣지를 얘네들을 좀 벌텍스로 해볼까요? 네, 벌텍스로 얘네들 좀 수평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스케일 툴 놓고요. 이렇게 가운데를 미다 보시면, 예, 얘네들이 조금 이제 모든 곳들이 다한 군데 이렇게 붙죠. 이렇게, 네. 네, 이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엣지 선택해서, 리메시, 또다시 엣지에서 익스트루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익스트랙트를 눌렀네요. 잠깐만요. 네, 익스트루드. 네, 맞네요. 정상적으로 했네요. 이미 익스트루드가 한번 돼 있죠? 네. 자, 바로 똑바로 그냥 밀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그냥 쭉 가죠. 그래서, 살짝, 너무 많이는 말고요. 살짝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죠. 자, 이 부분은요, 이렇게 살짝만 만들어 놓는 이유는, 사실 뭐 이렇게 더 키워도 되고요. 만들어 놓는 이유는 나중에 이쪽에다 이제 위깅이 다 됐을 때, 추가적인, 그 세컨더리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여기다가 컨트롤을 달고요. 얘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예, 매뉴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팔이 내려갔을 때이 친구가, 예,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으면서 이 손이 요 사이에 좀 있거나 하고 이쪽에 있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나, 예, 할수 있게 좀 해줘야겠죠. 전체적인 크기만 좀 잡아놓고요. 예, 여기까지만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좀큰것 같고요. 약간 줄이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설트 에지 루프 툴을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예, 넣어주죠. 뭐이 부분들은 크게 엣지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네, 이쪽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합니다. 관절이 아마도 예, 있으니까. 자, 예, 요거를 조금만 더 밀어서 관절이 바로, 여기쯤에 있을 수 있게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이런 부분들 이미, 엣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조절해보면 이렇게 왜곡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슬라이드 에지 툴을 이용해서, 슬라이드 에지 툴을 이용해서 가운데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깔끔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됐고요.
그다음에 안쪽으로 또 볼륨을 좀 만들어야죠. 엣지 놓고 더블 클릭해서 자, 에딧 메시 익스트루드 갈까요? 네, 익스트루드 하죠. 에딧 메시에서 엣지 익스트루드 네, 안쪽으로 집어넣어야겠죠. 네, 이렇게 너무 또 많이 집어넣으면 옷이 두꺼워지니까요. 네, 적당히 집어넣고 그럼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G 들어갑니다. 또 안쪽으로 살짝 좀 밀어넣고요. 지 눌러서 한 번만 더 마무리 짓죠. 네, 다시 이번에는 글로벌 모드에서 이렇게 월드 모드에서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모드로 가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안쪽 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와이어프레임 좀 키고요. 보시면 네. 됐고요. 이쪽도 좀 해주죠. 자, 엣지 해서 예. 볼륨감을 잡아보죠. 여기까지인가요? 네. 자, 에딧 메쉬, 엣지 익스트루드 할까요? 익스트루드 엣지 해서 자,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자, 1번 모드 넣고 네,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한번 익스트루드 G 눌러서 안쪽으로 좀 하나 해주고요. 마무리로 예, 한 번만 더 G 이번에는 로컬 모드로 월드 모드죠. 예, 살짝만 더 해주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3번 모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부분이 지금 엣지 끝부분, 경계선 부분이요. 추가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에딧 메시 먼저 엣지 툴에서 인서트 에지 루프 툴 해서 이렇게 한 부분 더 추가를 좀 해주죠. 그러면 예, 안쪽도 좀 자연스럽게 형태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자, 사실 이쪽도 엣지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건 또 스무스를 좀 해주시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메쉬에서 스무스 한번 주면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 없이. 자, 언더 가고요. 네, 자, 약간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인서트, 자, 이상하게 그렸는데, 자, 메시 툴에서 인서트 에지 루프 툴 해서 이 부분에 엣지 하나만 정도 더 추가를 하죠. 네, 그래야지 조금 안정된, 요 부분은 조금 딱딱하게, 예, 안정된 형태의 선을 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좀 나을 것 같네요. 자, 요 부분도요, 사실 엣지가 좀 많이 추가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메쉬, 인서트 에지 루프 툴 해서 여기 하나, 두 개, 세개 정도는 추가가 돼야지 관절이 움직일 때 자연스러운 느낌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의는 만들었고요. 하의 좀 진행을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